자, 뭘 봤죠? 그야말로 시작부터 빵빵 터뜨리고 있는 한류의 중심 아시아의 연예인 김현주. 자, 오늘 뭐 사전투표 1위에 빛나는 왕중왕전 김현주 씨. 제목이 김현중 감금 사건입니다. 이제 때는 3년 반 전, 네,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3년 반 전에? 네. 제주도에 아는 형들이랑 여행을 가갖고, 펜션에서 이제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다가, 네.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먹을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서귀포시에. 고향이 어디세요, 죄송. 서울 잠실이에요. 아, 잠실? 그래서 이제 서귀포에는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제주시에 춤도 추고, 방도 있고, 밥도 나오고, 술도 나올 수 있는, 예. 나이트클럽. 예. 아, 무도회장. 이제 갔어요. 예. 근데 저희 패거리랑 이제 제주도에 또 아는 패거리. 저 아는 형들이 있어서 두 패거리가 이렇게 갔는데, 예. 술을 제가 먹고 놀았어요, 거기서. 이렇게 노래도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주사가 술이 취하면은 잠들어버리는 게 주사예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깐 나가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네. 눈을 딱 뜨고, 어느 때와 같이 문자 확인을 딱 했는데, 부재중이 100통화가 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통화가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꺼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핸드폰을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다시 잠을 잤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어딘가. 그렇죠. 네. 근데 한치 앞도 안 보이지 않는 실 같은 어둠이라고. 정말 여기서 이게 안 보여요. 네. 진짜 어떻게 보여요? 네. 일단 당황하지 말자. 내가 납치된 것도 있으니까 침착하자. 그러면. 아니, 굉장히 무서웠겠어요, 진짜. 진짜 무서웠어요. 뭐, 별의별 상황이, 뭐 팔려가거나, 뭐,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다시 켜서, 앞으로 한번 보려고, 다시 켜서 딱 봤는데, 앞이 잠깐 보이다,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너무 나가 있어갖고, 앞이 1초 보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제가 그래서 신발을 찾았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신발을 찾아가지고, 신발을 신고, 주변에 물건들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서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을 다 만지는데 버튼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만져지더라고요. 지금 김현중 씨는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냉동창고 이런 데일 수도 있고요. 소리를 질러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네, 소리를 질러봤어요. 저기 누구 없어요? 소리 질러와도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 딱 눌러보니까 버튼이 익숙해요, 느낌이. 아, 여기 어저께 그 룸이구나. 아, 그 노래방 기기 버튼인 거예요. 네. 단체로 두 팀이 방을 잡고, 예. 놀았는데, 김현중 씨가 아까 놀던 그 클럽의 방에 갇히게 된 걸까요? 동료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기억을 해서 나와보니까 왼쪽 방을 가는데 오른쪽 방에 가서 잔 거예요. 근데 저를 앞두고 이제 직원들도 퇴근하고 그냥 어두운 공간, 두꺼비 집을 내린 나이트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고. 진짜 나이트예요. 나이트 클럽이면 혼자서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여길 나가야겠다. 저기 멀리 보이는 비상구 표시. 예. 파란 거만 유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따라서 더듬더듬 또 갔어요. 근데 이제 문을 발견했어요, 문을. 예.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창을 어떻게 나서? 네, 잠가놔서. 그렇죠. 보통 나이트클럽은 안에서 잠그지 않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잠그고. 밖에서 잠그고 퇴근하죠. 그래서 전화기를 찾았어요. 이게 119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1번 쭉 눌리니까 다른 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를 누르기도 전에 1만 네, 누르니까 1만 딱 누르니까 다른 방으로. 저기 주방에서 울리고 있더라고요. 예. 아, 이거 어떡하냐. 야, 한류스타 김현중이 나이트가 안에 갇혀가지고 자꾸 나한테 머리를 같이 찍혔을 거고. 야, 그거 찍어놨으면 대박인데.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문을 되게 만지작만지작 그래서 결국에 이걸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유리문을 열고